고1 서울대반 수학원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y는 mx 플러스 n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하고 뭐겠니? m하고 n인데 m을 뭐라고 불러? n을 뭐라고 불러? 이게 중학교 내용이었죠. y절편의 뜻은 x가 0일 때 y값, 그래프적으로는 y축 위에서 만나는 값. 그럼 x절편은 뭐야? y가 뭐일 때? 0일 때 x값.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해.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 기울기랑 y좌표 이거 두 가지만 찾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이 두 가지니까 이거 두 가지니까 점 두 개 주잖아? 그러면 m, n에 관한 연립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점 두 개 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의 결정 조건 배운 적 있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몇 개? 하나. 그 오직 한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다른 조건들로는 이제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 주고 한 점 줘도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요 머릿속에 아 최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가지.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려서 주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랑 다르게 심화해서 알려주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기울기는요 어떤 식으로 많이 주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래프로 주고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슉 요점 좌표 주는 거야 1,2 요점 주는 거야 이거 뭐 3,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x 얼마 늘어났어? 2 늘어났는데 y 얼마 늘어났어? 3 늘어났지.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2분의 3.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y 증가량은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다른 직선 위에 한 점으로 가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 구하면 기울기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아 그래? 그럼 좌표 두 개 주면 이거 빼면 되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이 이게 세트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순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바뀌면 얘하고 얘도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점에서 뒤에 있는 점을 빼면 y좌표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좌표를 빼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뒤에서 앞에 걸 뺐으면 x를 y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걸 빼라 이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기울기를 뭘로도 주냐면 탄젠트로도 줘요. 탄젠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찍 만들었을 때 요거 분의 요거거든? 어? 이게 뭐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그래서 이게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줘요. 그러면 얘는 뭘 주는 거다? 이 직선에? 기울기를 주는 거야. 뭘 주는 거야? 기울기. 그러면 탄젠트를 복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지워졌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요 여러분 X축과 이루는 각을 줄 때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을 해둘 필요 있습니다. 탄젠트 30도 얼마였어요?
탄젠트 45도. 아, 저 3분의 1 1로 2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탄젠트 90은 없다. 아, 맞아. 0은 0. 합이 180도가 되면요. 탄젠트 150도. 얘는 부호만 반대야. 그러면 45도랑 합이 180도 되는 건 135도. 얼마? 탄젠트 120도는 얼마?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각도가 저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안 되잖아. 아하? 무슨 소리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을 딱 줬는데 이게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래. 아,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각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재거든. 여기서부터 재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의 각,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의 각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150도라는 거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요게 150도가 된 거지. 이 얘기는 정확히 y축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좌우 대칭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좌우 대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도 남으면 얘는 아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한 요 b가 탄젠트 30도랑 똑같은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합이 180도인 걸 찾으면 돼요. 합이 180도인 거는 예각하고 부호만 뭐다? 반대. 90도 넘어가는 것들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예각으로만 찾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예각과 얘가 150도면 요 예각과 요 예각이 똑같으니까 얘랑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뭐다? 반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들은 이런 것들로 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요거 주는데 앞으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도 많이 주거든요. 두 직선의 뭘로도 줘? 위치 관계. 그래서 평행이면요, y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평행이면요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근데 y절편은 어떻다? 다르다. 수직임은요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2라는 걸 주고 싶어. 문제 출제자야. 내가 직선은 두 가지를 알면 된다 그랬지. 근데 요거 한 개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기울기 2라는 걸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평행하고 하면 기울기 2를 준 거야.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며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걸 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런 것들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과 플러스 돼가지고 y절편을 구하려면 한 점을 더 주면 돼요. 뭘 더 주면 돼? 한 점. 그런데 한 점도 그냥 줄까? 그럼 어떻게 줄래? 그냥 안 줄 것 같죠? 그냥 줍니다. 한 점은 그냥 줘요. 어떻게 따르게 줘요? 뭐 두 점에 교점을 지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냥 준 거지 뭐 교점 못 구해요. 알겠습니까? 한 점 그냥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누구 구하는 게 핵심이다? 기울기 구하는 게 핵심이다. 자, 이제 다른 직선의 방정식 모양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y는 mx 플러스 n 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꼴도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알겠죠? 얘를 뭐라 그래?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아까는 표준형. 아시겠죠? y는 mx 플러스 n은 표준형. 근데 뭐 그거 일반형, 표준형 이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느냐가 아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Y절편 바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X에다 0 넣어봐야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 가지고 어떤 정보를 추론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물론 암산해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양으로 바꿔야지 기울기도 알 수 있고 Y절편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왜 이거를 배울까요? 어떤 공식들, 직선들하고 점하고의 거리, 직선과 직선의 거리, 일반적인 직선의 모양에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직선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유도를 해요. 어? 선생님, 이것도 모든 직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가 0이면요. 뭐가 0이면요? 이 모양은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특수한 꼴을 배울 건데 그거를 우리는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X는 P꼴, Y는 Q꼴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A가 0이면 Y는 Q꼴, B가 0이면 X는 P꼴.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거야. 하지만 얘는 이게 나오지 않죠. 이게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X축과 무조건 기울어져는 있는 거야. X축일 순 있지. X축과 평행할 순 있다고. 하지만 얘는 나오지 않아. Y축과 평행한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모양에서? 안 나와.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럼 다 몰라도 되고 얘는 그래프가 X좌표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X는 P꼴. Y는 Q꼴은 Y좌표만 존재해. 이렇게. 그럼 이걸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얘는 딱 봐봐. 누구랑 평행해? Y축과 평행.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옆에 거는 뭐라고 줄까? 딱 봐봐. X축과 평행. X축과 평행. 이렇게 주겠지. 자, 왼쪽 다시 와서 얘는 X축과는 뭐야? 수직. 그래서 Y축과 평행의 반대, 아, 같은 말은요. X축과 수직. 얘는요. Y축과 수직. Y축과 수직.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나오면 어려워.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모양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에 두 점은 어떤 모양이냐면 P, A, P, B X좌표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Y좌표는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모양일까? A, Q, B, Q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점을 줬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같으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눈치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점을 늘 주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고 X축과 수직이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1,3 찍어. X축과 수직인 거 그려. 에? X는 1이네? 얼마나 쉬워. 그림을 그리고 X축과 수직이 되도록 그려. 어려워? 아니요. 반응 왜 이래? 이해돼요? 네. Y, X축과 평행 이렇게 나왔어. 1,3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하게 그려. 그 Y좌표만 존재해. 뭐야? Y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의 y는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끝났고요. x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x축의 방정식. x축의 방정식 뭐가 될까요? y는 0. y축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약간 문자가 크로스 되는 게 보이죠? 여러분 방정식은요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이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거야. X축의 방정식 뭐야 물어보면 X축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0이요 이런다니까.
축의 방정식 뭐야? 0이요? 3이요? 이런다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참수 했잖아. y는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면 얘 대칭 축의 방정식 뭐야? x는 1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1이요 이런다니까.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얘 x는 1은 y축과 평행하잖아. 1,3이고 아래로 볼록이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초스피드로 갑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1이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에서 누구가 3이라는 거야? m이 3 n이 1. 그래서 1번의 답은 y는 3x 플러스 1. 2번은 y는 기울기 1이니까 1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얘가 마이너스 3,5를 지난데 그럼 y에다가 y좌표 x에다 x좌표 넣고 b를 구하면 얼마 되니까 8 되니까 b를 이렇게 싹 지우고 여기다 8이라고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밑에다 한 줄 더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울기가 0이래. 기울기가 0이면 얘는 x축과 평행한 거야. 기울기가 0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써요? x축과 평행. 그런데 x축과 평행한데 4,3을 지난데 그러면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 그럼 y는 3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를 보면 x좌표 y좌표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풀 때는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놓고 2, 마이너스 3도 대입하고 마이너스 1, 6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y에다 y좌표 x에다 x좌표 넣고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n은 늘 건들지 않을 테니까 빼면 늘 n이 m이 나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 n은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럼 여러분 2번 지금 시작하세요. 10초 줍니다. 시작. 다 하셨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풀려면 y축과 평행한 걸 떠올려봐. y축과 평행한다? y축과 평행하면 이런 모양이네? 그럼 누구만 있겠어? x만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마이너스 4. x축과 평행한다 그러면 x축과 평행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평행해. 그럼 누구만 있겠어? y만 있겠죠. 그래서 답은 y는 3.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간단하죠? 자 그런데 2번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2,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런데 x좌표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x는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다를 때만 여기다 넣어.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4번은 x좌표이 2라는 건 몇, 몇을 지난다라는 거야? 2, 0. y좌표이 4라는 거는 몇, 몇? 0,4이자 여기가 뭐라는 거야? 4. 그러면 y는 mx 플러스 4라고 해놓고 뭘 대입해? 2, 0. 0은 2m 플러스 4. m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m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끝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여러분 1-1번 AB를 2:1로 외분하는 점을 지난대요. 이거 점 그냥 줬죠? 이 정도면 그냥 준 거죠. 돌려서 줬죠? 그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도 주네요. 2:1로 외분하는 점 어떻게 구해요? 외분이니까 2 빼기 1, 2 빼기 1. 여기가 빼는 거지. 왜 뺀다고? 외분이니까 뺀다고. 그 다음에 콤마 2 빼기 1, 2 빼기 1 y좌표도 세팅해주고
2에 누구를 곱해? B. 1에다가 누구 좌표를 곱해? A. 그래서 2에다가 B 좌표 3,6을 곱하고 1에다가 A 좌표 마이너스 1,2를 곱하는 거야. 이게 외분점 좌표. 그럼 이거 계산해봐. 분모 1 되죠? 6 플러스 1, 7, 12 빼기 2, 1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가 얼마래? 45도.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 1. 탄젠트 45도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X 플러스 B인데 7 넣었을 때 10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암산되시죠? 7 넣으면 10 나오지? 자, 2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A, B, C. 그러면 A, B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같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 B, C 직선의 기울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A, B 직선의 기울기는 0 빼기 3, A에서 빼고 있어요. 1 빼기 4, 이렇게 한 게 누구랑 같아야 돼? B, C. B에서 C를 뺄까요? C에서 B를 뺄까요? C에서 C에서 B를 뺄게요. K 빼기 3, 2 빼기 4. 알겠습니까? 네. 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A좌표, B좌표, C좌표, B좌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순서가 뭔지 알겠죠? 위아래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만.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누구? AC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됐습니까? 이것만 풀어도 K가 나오니까. 좌변 얼마 되고요? 1이죠, 1. 그러면 얘를 1로 곱해서 2 빼기 4는 K 마이너스 3. K는 얼마? 끝. 됐습니까? 요거를 얘 3-1번 Y는 MX래. 얘 어디 지나는 직선? 원점. 근데 얘도 원점이 포함되어 있네.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는 세 점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 직선이 2등분한대 넓이를. 네. 그럼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직선이 삼각형의 한 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는 경우와 지나지 않으면서 2등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OAB가 있을 때 OAB가 있을 때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OAB가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지 않으면서 2등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지점을 안 지나면서.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느냐. 지나는 경우는 완전 쉬워. 안 지나는 경우가 어려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나는 경우는요. 얘가 2등분 돼. 얘가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넓이가 똑같아져. 그래서 지나는 꼭지점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러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 중점이 뭐가 되겠어요? AB의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평균. 얼마? 3,2.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3,2. 대입하면 끝. 그래서 2는 3M, M은 3분의 2.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거든. 근데 만약에 어떤 이 직선은 안 되겠지. 얘는 무조건 원점 지나니까.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Y는 MX 플러스 N꼴이 있는데 얘가 얘 넓이를 2등분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M하고 N 미지수 두 개 주진 않아요.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2MX 플러스 3M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꼭지점 안 지나겠지. 지날 수도 있지. 지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지나게끔 주거든?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고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가지고 요 교점 구해가지고 얘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얼마다? 반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꼭지점을 안 지날 땐 전체 넓이를 구해서 반 넓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교점이 뭘로 표현되냐면 m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 1차식이 나타나는 걸 도형에 나타내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기울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를 y는 mx 플러스 n꼴로 바꿔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찾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x에다 0 넣어요. y값 얼마? 2분의 1. y에다 0 넣어요. x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띡 연결해. 끝.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오직 몇 개니까 이 세상에. 하나야 하나. 그래서 저 직선 위에 두 점을 찾은 거야. 가장 쉬운 x절편, y절편을 찾은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자, 얘는 x는 얼마? 2분의 x는 2분의 3. 끝.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5. 끝. 이해되십니까? 짠, 2번입니다. 여러분, K값과 관계없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이걸 다 전개해서 K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묶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변은 0이야. 그러면 얘를 보자. 얘 K 있어. 앞으로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 K 묶으면 뭐 남아?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Y. K 없으니까 D로 가. 얘는 마이너스 K니까 K 묶으면 뭐 남아? 얘는 K 없으니까 D로 가. 그러면 얘가 0, 얘가 0이니까 Y는 얼마? 2. 2. Y가 2면 X는? 3. 3. 그래서 이거 x는 3이고 y는 2다. 끝.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k에 관한 항등식을 주목. k에 관한 항등식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는 요 식이 의미하는 거. 알겠죠? 요 식이 의미하는 건 x 빼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y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고 교점이 3,2라는 거예요. 얘 교점이 몇 콤마 몇? 3,2라는 거고 이 교점 3,2를 지나는 또 다른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얘라는 거야. 자, 봐봐요. 여러분, 이 직선 그려봅니다. 이 직선 그리면 y는 x 빼기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져. 얘는 y는 2니까 이렇게 그려져. 여기 좌표가 3,2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또 다른 직선은 이 교점 3,2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몇 개예요? 무수히 많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모든 지금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계속 바뀌고 있죠? 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뭐다? K에 관한 항등식. 니들이 K에 관한 항등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요. 어떤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 직선, 직선 있으면 얘네들을 K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돼요.
이게 0이다. 이해 되십니까? 네. 네. 이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꼭 직선 직선만 될까요? 원 원도 돼야 안 돼. 포물선 직선도 돼야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그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여러분 4-1번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데 4분면 찾는 거야. A, B가 둘 중에 하나가 뭐래요? 0. 둘 다 0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B가 0이서는 안 돼요. 그쵸? B가 0이면은 안 돼요. 그쵸?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0이구나. 그럼 A가 0이면 요 식은 BY 플러스 C는 0만 남지?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됩니까? 네. 아, 이거 X축과 평행한 녀석인데 위냐 아래냐가 중요하겠지. 1, 2, 근데 BC가, 예, BC가 음수래요. 그러면 요것도 B분의 C도 뭐야? 음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뭐가 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몇 4분면을 지나요? 1, 2, 4, 4분면. 1, 2, 4분면 지나죠. 아니, 쓰는 게 맞아요. 제 1, 2, 4분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는 A하고 C는 부호가 같고 B하고 C도 부호가 같대요. 그러면 A, B, C, 아, 예, 부호가 같대요. 만약에 A하고 C가 부호가 같은데 뿔뿔로 같을 수도 있지. 또 뭘로도 같을 수 있어? 마마로도 같을 수 있죠. 그러면 B는요? B, C하고도 부호가 같으니까 뿔뿔. C가 플러스면 플러스. 이해되십니까? C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희도 생각해봐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만약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면 마이너스 곱하면 뿔뿔뿔 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뿔뿔뿔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얘가 뿔뿔이야.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도 뿔뿔이야.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뭐야? 음수. 그러면 Y절편 음수 찍어주고 오른쪽 위야 아래야? 아래로 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래서 2, 3, 4, 4분면을 지납니다. 제. 5-1번. 자, 얘가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어? 하면 떠오르는 점이 떠오르는 게 뭐야?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임의 실수 A에 대한 항등식. A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AX EX 마이너스 EYA 플러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A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으려면 이게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네. 여기다 바로 두 배에서 쓸게요. 2X에다 두 배하면 4X 플러스 2Y 빼기 2는 0. 왜? 연립하려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X 마이너스 1은 0. X는 얼마? X가 5분의 1이면요. 위에다 넣을게요. 5분의 1 빼기 2y 플러스 1은 0이니까 2y는 5분의 6. y는 얼마? 5분의 3.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치면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 5분의 1 콤마 5분의 3. 그래서 두 개 더하래요. 얼마?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직선과 이 직선 6-1번 얘가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여기 M이 포함되어 있죠. 네. A나 K나 어떤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M의 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구합니다. 써먹든 안 써먹든 아시겠죠? 특히 이 문제는 무조건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2, 4분면에서 지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요. y만 넘길게요.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일단 그래프가 y절편 4고 오른쪽 위로 가는 요딴 그래프야. 그러면 y절편 4라고. x절편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뭘 분석하라고? mx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찾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 mx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으려면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나? 마이너스 1 콤마 1을 무조건 지나요. 아이고야, 이거 그래프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1을 무조건 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이너스 1, 1을 무조건 지난다고. 그런데 얘가 지나는데 몇 사분면을 만나고 싶대요? 2, 4분면에서 교점을 갖고 싶대. 그러면 얘는 직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되는 것보다 요쪽으로 기울기가 더 커져야지만, 즉 요렇게 그려져야지만 교점이 2, 4분면에서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2, 4분면에서 교점을 가질 수 있느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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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점 지날 때까지 2, 4분면에서 교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아, 가져요. 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사이를 지나면 2, 4분면에서 교점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점을 대입해보고 요점을 대입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요 직선의 기울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녀석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단 작고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때요? 크면 되죠. 이해가 되세요? 기울기의 크기는 직선의 오른쪽 끝으로 비교하면 돼요. 오른쪽 끝이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낮은 거야. 작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문제 파악? 문제가 파악되세요, 여러분? 그럼 요 직선 기울기 구할게요.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돼? 0, 4. 0, 4를 대입합니다. 0 넣으면 m은, 4 넣으면 마이너스 3. m은 얼마? 3. 그 다음에 요점 대입합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나와요. 요점,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넣고 0 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m은 얼마? 1 나오죠. 아, 오른쪽 끝이지? 이거 망했네요. 이게 오른쪽 끝이 아니라 이게 오른쪽 끝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요것보다도 작아야 되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망했다. 씨. 자, 잘못 설명했는데 뭐 누가 보겠어요? 다시 지금 보니까 요 녀석은 3이고 요 녀석은 1이야. 기울기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얘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3. 근데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가 3보다 더 크면은 여기 2, 4분면에서 교점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갔죠? 네. 기울기가 3보다는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만 또 2, 4분면에서 교점을 갖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깥 범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안쪽 범위인데. 그래서 1하고 3 사이다 하면은 안 만나. 1하고
3, 4이다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럼 2, 4분면에서 교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깥 범위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M의 개수는 이건 없고 3보다 큰 거 4, 5, 6, 7, 8, 9 몇 개? 6개. 자, 여러분 보세요. 7-1번 B가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B를 A,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저기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저기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A라는 점하고 B를 이은 AB 성분의 중점 P, P를 구하는 거지, 우리. P를 X, Y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중점이래요. 누구의 중점? A점하고 B점의 중점. 그러면 얘는 2분의 AX좌표들의 합, 2분의 Y좌표들의 합. 이렇게 중점 두 개의 중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얘가 됐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A 빼기 2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 플러스 1이요. 그렇지.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뭐가 되고, EX 플러스 2요. 얘는 2.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2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A, B를 x,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으면 여기에다 대입을 다시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저기에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P의 방정식 나오겠죠. 2 곱하면 4x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B하면 2y 마이너스 1이 되고 빼기 4는 원래 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A, B라고 놓고 대입. 그 다음에 P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점을 X, Y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 중점을 구해서 그 X, Y랑 같다라고 놔요. 그럼 X는 얘, Y는 얘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B를 X,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해서 다시 여기다 대입. 이게 자취방정식의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늘. 알겠습니까? 평행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같다. 3이랑 1-A가 어떻다? 같다.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값이 두 개 나오면요. Y절편에 A가 있는 거야. 대입해봐가지고 Y값까지 똑같으면 그 A값은 빼면 돼요. 그럼 평행이 아니라 일치니까. Y절편까지 똑같으면 일치야.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A 얼마? 알겠죠? 수직 구하겠습니다. 얘가 평행.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3이랑 1-A가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1-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A는 3분의 4.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기 위한 A값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직은 기울기들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고1 때 처음 배우는 거야, 지금. 수직은 기울기들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기울기들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역수의 부호 반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렇게 주어졌을 때 평행은요. 연립방정식 우리 배웠죠?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X계수의 B가 Y계수의 B랑 어때야 되고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평행.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두 개에서 A값 구할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8. 됐습니까? 두 번째 수직은요. X계수끼리 곱하고요. X계수끼리 뭐하라고? 곱해. Y계수끼리 곱해요. 그걸 더한 게 0. A는 얼마? 2. 선생님 아까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그걸 한 게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를 안 구하고 수직 조건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기울기를 안 구하고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뭐야?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얼마? 0.
이해되십니까? 자기야 이걸 몰라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뭐가 되는지 구해볼까? 4분의 AX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A는? 2. 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처음 얘기할 때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준다 그랬어. 알겠지? 수직 평행으로 준다 그랬죠. 그러면 요 녀석과 수직이다 그랬으면 기울기 구해볼까? X 플러스 4는 2y 2, 마이너스 2y를 넘긴 거야.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 되니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 역수의 부호 반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니까 몇 콤마 몇을 대입해요? 3,1. 그래서 3, 1. 넣으시면 B는 7. 알겠습니까? 그래서 7을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끝. 됐어요? 그런데 일반형에서 선생님이 x계수와 y계수를 곱해서 더한 게 합이 0이 되면 수직이라 그랬지? 그걸 응용을 하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풀입니다, 여러분. 1번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계수 1과 y계수 마이너스 2를 하나만 부호를 바꿔서 크로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봐라. 얘 x계수와 얘 x계수 곱하면 얼마? 2. 얘 x, y계수와 이 y계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 0. 왜 0이 될까? 크로스 했으니까 곱은 똑같을 텐데 부호를 하나만 바꿨다고. 선생님이 얘만 부호를 바꿨어. 플러스로.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겠지. 그래서 수직은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끝나는 거야? C. 그럼 C를 뭘로 찾아? 3,1을 대입.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7. 그렇죠? 3,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미치겠다. 2번. 평행이래요, 이번엔. 그럼 얘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y는 넘기면 기울기 바로 2라는 거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얘는 y는 뭐라고 세팅해? 2x 플러스 b. 3,2를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4라는 게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끝.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풀이가 있는데 평행이면 x계수, y계수의 b가 똑같다며. b가 1로 똑같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써. 평행이면 똑같이 쓰라고. 그리고 누구만 찾으면 끝나? C. 그걸 뭘 대입해서? 3,2를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4. 얘를 넘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녀석이 얘랑과 수직이고 얘하고는 평행이다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면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이 합쳐서 얼마? 0.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2. 곱셈 변형 공식 냄새가 나는데, 그치? 근데 요 녀석이 얘하고는 평행이다 이런 뜻이야. 지금 문맥을 잘 봐야 돼. 은는 이가 주격조사가 있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고가 있으니까 얘 한 다음에 얘가 여기도 적용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얘하고는 평행이구나. 그러면 얘하고 평행이면 X계수의 B가 Y계수의 B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곱하고 싶어 안 곱하고 싶어? 곱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2에 있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돼요? 그럼 2 나누고 싶어 안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어요.
그럼 a 더하기 b는 넘어가서 2 나누면 마이너스 4 나와? 네. 우와 예상이 맞았어. 합과 곱주고 뭘 구하래?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6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24. 이해되세요? 네. 마이너스 88. 끝! 자,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 얘기는요. 세 직선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개가 모두 평행. 1번 경우 두 개만 평행. 두 개가 평행해도 삼각형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지막은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도 삼각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 직선의 기울기들을 일단 딱딱딱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직선 기울기는요. 2가 될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M1이라고 할게요. 이게 2예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요. x랑 마이너스 3을 넘겨서 두 번째 직선은 m2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직선은 y만 넘기면 ax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 m3라고 할게요. m3는 얼마?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얘들아. 나왔어 안 나왔어? 이미 얘하고 얘하고 달라. 그러니까 1번은 될 수 있다 없다. 너 이거 세 개가 평행은 안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2번은 가능하지? 네. 왜? M1과 M2가 같으면 되니까. 네. A는 2 또는 M2와 M3가 같아도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것만 답이 아니야. 몇 번째도 있으니까? 세 번째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나와야 안 나? 나와요. 그게 얘도 지나는 거야. 대입. 그럼 얘하고 얘 두 개를 빼면요. 0은 3x 빼기 6. x는 2. x 2 넣으면 1. 그래서 교점이 몇 코마 변? 2, 1. 그래서 2, 1을 대입을 하면요.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 1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는 토탈 몇 개? 세 개. 만약에 삼각형을 이루도록 그럼 이거 세 개가 아니다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